오늘은 요 LM338K 이거 가지고 만능 어댑터를 만들 겁니다. 방열판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댑터 입력 그리고 전압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조정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그 디스플레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열판 자리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거는 외부에서 이제 그 남는 아답터 전원 입력할 부분인데요. 요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달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출력이니까 요 안으로 빼서. 이 파란 선은 그 입력 라인이고요. 요, 여기 입력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볼트 메타인데요. 요거를 출력 쪽에 달 거예요. 요 가변 저항은 이쪽이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출력 쪽 여기다 볼트 메탈을 제가 달았어요. 요 가변 저항 마이너스는 이쪽에, 그리고 이쪽은 제가 출력선 녹색, 이쪽에서 나오는 출력선을 여기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볼트 메타 요거를 마이너스를 이쪽에 연결했어요. 예, 제가 그 일단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요 안에 보시면은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쪽으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쪽 LM338K 요쪽에서 이 가변 저항 통해서 출력을 제어하는, 이게 좀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회로도는 제가 설명란에 따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닫고요. 닫고 요 아답터가 이제 32V 짜리 아답터인데, 요게 평소에는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이제 활용을 못 했는데, 제가 요거를 만들어서 12V로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만들어서 좀 쓰려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1.2V에서 32V 사이에 아무 아답터나 끼면 이쪽으로 출력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12V 한번 만들어 볼게요. 12.2V 정도 되는데, 테스터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 12.2V 똑같죠? 그리고 내려서 5V, 5.05V 꺼졌네요. 보면은 5.03, 거의 비슷하죠? 5.04. 그래서 이 아답터, 만능 아답터, 아무 이제 집에 남는 거 안 쓰는 거를 여기다 꽂고 내가 원하는 아답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안 좋긴 한데, 그 아답터를 갑자기 필요할 때 아무 아답터나 끼고 여기서 출력을 제어할 수가 있으니까 생활에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